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2차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민주당의 윤우덕, 통합당의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수요일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100만 원 이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어제 사실 여야가 합의를 했죠. 국민 10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조정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데 뜻을 모으면서 오늘부터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수요일 예결위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예, 5월 13일 날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데 네. 5월 13일쯤에 지급될까요? 뭐 그렇게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우선 준비를 해라. 예. 아, 이 바로 통과가 되면은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지금 뭐 상황이 좋지가 않죠. 예. 보면 여론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황교안 전 대표가 약속을 했다라는 민주당과 뭐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100조 원이라는 정부 예산을 줄였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얘기는 뭐 처음에는 난 그거는 모르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이 합의하면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서 왔더니 또 세부 안을 내라. 예. 뭐가 바뀌었냐. 뭐 22가지 요구하는 걸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네. 아직 선거 패배해놓고 반성이 없다. 뭐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대위원장으로 될 것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김종인 위원장의 네. 한마디 때문에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약속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사실 그게 상식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아마 그게 크게 작용했고 김재원 위원장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져서 한 발 물러난 걸로 네. 보입니다. 그 제일 먼저 그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게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들 절반 이상이 소득이 지금 늘어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아직 안 쓴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5월 13일 날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면 굉장히 지금까지 어려웠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특히 소상공인들 네. 또 프리랜서 그렇습니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이 4.27 판문점 32주년인데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 철도인데요. 1967년 노선 폐지 이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인데요. 이게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됐습니다.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 원인데 이 사업으로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이 되면 남북협력 그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의 경제권이 구축이 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권 관광과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에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국내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예. 지난 2년의 여정을 돌아봤죠. 그 판문점 선언 2년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드맵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이 호응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청취자들 질문이 아까 긴급재난지원 관련해서 네. 소득 상위 30% 기부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있네요. 네, 고용보험 기금으로 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법 발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냈기 때문에요. 거기로 가서 우리 고용이 힘든 그런 예. 회사 지원하거나 힘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예. 그 기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네. 자동으로 기부되는 걸로 판단하겠다. 네, 이건데 맞습니다. 박정희 기자는 기부합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그래도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제가 좀 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예. 저는 기부하겠습니다. 네. 잘한 결정입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YTN TV 속보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한 전두환 씨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씨가 오늘 낮 12시 19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해서 승용차에서 내렸는데요. 경원이 내민 손을 잡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건물 안으로 좀 들어갔는데, 좀 화면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예. 거동이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 씨는 왜 책임지지 않느냐 이런 취재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은 전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전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경원의 뒤를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 법정에서 인정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재판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전 씨는 눈을 감고 있다가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이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또 법정에서 졸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졸았는데요. 오늘도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며 잠을 이겨내려 했지만은 결국 조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 법정에 출정할 때 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몰리면서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요. 네. 그 들어올 때는 경원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밀치면서 좀 길을 터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정 정문을 통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전 씨가 탄 차가. 그런데 예. 후문으로 갔어요. 근데 5월 단체와 각종 시민들이 전 씨가 법원 정문으로 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경찰도 한 1,500명 정도가 그쪽에서 대기하면서 만약에 충돌에 대비했는데요. 후문으로 들어오면서 전시 차량은 아무런 뭐 항의 소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법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전두환 동상 제작자죠. 정한범 씨랑 전화 인터뷰하면서 자세한 거 여쭤보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떻게 당에서 제명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임채균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제명 판단 이유에 대해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당 윤리심판원 차원에서는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해찬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미리 이 사안을 몰랐다. 휴가 중에 전화받고 알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의당에서는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예,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지금 후보를 낼지 말지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예. 예. 당원에 있긴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부정부패 등의 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 소속 뭐 지자체장이나 뭐 선출직이 그만두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안을 거기에 적용시킬 것이 안 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우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걸 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참에 네. 법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는 네. 후보를 내지 않는 것. 그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모아서 법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자고 계속 하다가 이제 안 됐는 건데 네. 이번을 기회로 좀 법을 만들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그 지금 여당이 180석 압승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예. 이걸 모아서 법안 만들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통합당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지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러니까 이 피해자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약속한 그러니까 공증을 벌인 곳이 법무법인 부산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인 부산과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 인연을 지적하면서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곽상도 통합당 의원 역시 뭐 법무법인 부산과 청와대는 상시 연결돼 있는 채널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가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계셨으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 하냐 마냐 놓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통합당의 3선 당선인 15명 중에 11명이 오전에 국회에서 3선 모임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도체제의 문제는 향후 당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당선자 총회에서 개혁 방향과 내용의 총의를 모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야지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를 내일이라도 먼저 개최한 다음에 정국위를 열자라고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아니고 형식상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만 얘기했다라고 삼선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비판을 하는 당선인도 있고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우리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냥 내일 정국이 열린다면 아시겠지만 전국이 열리면은 그냥 뭐 어떤 토론, 심도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당선인 중에서 찬성자도 있습니다만 반대자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면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임기나 이런 네. 것들 제한 없다. 그리고 정권을 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해진 네. 것 같아요. 뭐 특히 이 당권 주자들, 네.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당권 주자들이나 아니면 대선 대권 주자들, 그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나 뭐 안철수 대표 얘기까지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그런 그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그런 주자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더 유승민 의원의 입장을 좀 보여주면서 아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지금 신재철 원내대표 같은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만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비대위 자체 임기가 1년으로 간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말 그대로 비상대책인데 1년으로 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는 것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 찬성했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네. 뭐 사실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마음을 돌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연일 맹폭하고 있거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 그 맹폭 내용이 충격적이죠. 예. 뭐 27년 전에 있었던 일. 뇌물 사건 그걸 꺼내 들었는데요. 사실 좀 세대가 좀 어린 2030 세대 쪽에서는 잘 모르는 일일 겁니다. 예. 뭐 저희 세대도 그렇게 정확히 그 사안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걸 꺼내 들면서 김종인 비대위 그 청렴성 그런 것들을 좀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네. 그럼 이렇게 되면 홍준표 복당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그러니까 70년대생으로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로 내세워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갑갑한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늘 피의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13개월 만인데요. 오늘 전두환 씨 재판에 맞춰서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던 전두환 동상은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로 옮겨진 전두환 동상에 전두환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었는데요. 이 동상을 처음 만들자고 제안했던 제작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재단 전 이사로 활동했던 정한범 씨입니다. 정한범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한범입니다. 예. 자, 이 광화문에 설치됐다가 그 광주로 이동이 됐는데 이 동상을 처음에 어떤 계기로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자, 잊지 말자. 뭐 권선징악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악행은 반드시 징벌해야 된다. 광화문에 설치됐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예, 그 상당히 저기 그 호응도가 높아갖고, 예. 예, 일부 또 과역한 또 너무 분노의 표출도 있었고, 그랬죠. 예. 예. 사실 그 만든 계기는 그 전두환 씨가 죽은 뒤에 이 악행에 대한 어떤 기록적인 평가보다도, 예, 살아있을 때, 예, 세속적인 법률과 사회의 규율에 막혀서 응지하지 못한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좀 응징하고 싶었던 게 만든 계기입니다. 예. 예. 오늘 그 전두환 동상, 그 전두환 씨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퍼포먼스였어요? 우선 그 망치, 똥망치를 달아놓고서 그걸로 이제 가약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똥망치요? 예, 예. 예. 그 원래 제작할 때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예, 그 철창을 만들어놓고 철창 상부를 의도적으로 좀 개방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딱이나 주먹, 저 뭐 이렇게 좀 머리, 예, 뭐 방어경이 적절치 않지만 그 대가리 좀 떼가고, 예, 그 일부러 이제 그걸 해놨는데 이 재질이 사실 뭐 웬만한 주먹으로는, 예, 손상이 되지 않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부 좀 가약한 분이 이걸 다른 기물을 이용해서, 아이고, 예, 내리치고 그래서 뭐 견디질 못했죠. 그래서 머리 부분과 이제 많이 그 훼손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훼손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 그래서 그 저기 3월 4일 날, 예, 서울 그 광장에서 철수를 해갖고, 예, 한 달 한 보름여간 저 보수를 했죠. 아하. 깨진 부분을. 예, 예. 보수를 해서 25일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이제 보수를 마치고 한 12시쯤 광주로 출발해서 한 5시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25일 날. 예. 자, 근데 오늘 전두환 재판 종료가 됐고 3시간 40분 만에 귀가를 했다고 하던데, 예, 그 재판이 끝나면은 이 동상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실 저기 3월 4일 날 철수할 때부터 이제 오늘 재판 일정을 맞춰서 계획을 했던 건데, 예, 그 이제 5.18 관련 행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 일정은 원래는 연희동 전두환 집 앞에다 좀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5.18을 관련 단체에서 또 5.18 전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걸 좀 5.18 단체가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5.18 기념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가, 네, 4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예, 예. 4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가려질까요? 저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 뭐 전두환이 입을 통해서 뭐 인정하거나 그런 행위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절대로 뭐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예. 뭐 사실 뭐 그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다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전두환의 언행이라든가, 예, 사실 한 가지만 제시하더라도 뭐 한때 그 저 전두환인 5.18이 북한 근성이라고 그 동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사실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그 당시 군인 신문이었던 전두환하고 그 선상했던 군인들은 모두 사실 군 형법에 의하면 총살시켜야 됩니다. 예, 예. 북한군 600명이 광주까지 침입하는 동안 그 수많은 군 그 부대들이 뭐 했기 때문에 광주에 600명씩
그 취급할 예.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우리 종편 예.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보도했단 말이죠. 그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뭐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현실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가짜 뉴스 없이지는 못하는 거니까 아닙니까? 예. 예, 따라서 좀 뭐, 이 YTN이나 이런 방송에서, 정도 언론을 꾸준히 가면은, 예. 그런 가짜뉴스에 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동상을 앞으로 어떻게 더 제작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그 전두환 뿐만이 아니고, 노태우 정호영이까지 또 한 사람 사실 또 이순자까지도 예. 이렇게 무릎을 꿇려서 5.18 묘역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이제 기회를 가지고 제작을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비용이 엄청나게 좀 들어갑니다. 아 동상 만드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비용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전두환이면서 만들어갖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규율을 응징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표현이라도 이렇게 응징하고자 했던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국민들께서 그, 내 표출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걸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만, 아직 진상규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뭐, 전두환이, 그 일당들 통해서 진실을 기대하는 것은. 예. 그 5.18 진상규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가 다름없다. 그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하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지금의 그 현실에서. 예. 그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역사적 어떤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희생자와 그, 그것만으로도 전 뭐 그들을 단죄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다.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두환 동상 제작자인 정한범 씨였습니다.